우리는 어쩌면 쓰레기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려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이 쓰레기 왕국에서 말이다. 처음 일회용 종이컵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차마 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당시 시민들은 쉽게 버리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맞아! 옛날에 우리 엄마 회사에서는 종이컵을 여러 번 사용하려고 직원들마다 종이컵에 이름을 써서 걸어두기도 했어. 난감해진 제조업체는 제발 한 번 쓰고 좀 버리세요 라는 일회용 개념을 우리 머리에 장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한다. 스카트예요. 먹다 남은 음료병과 일회용 컵이 화단 난간 위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에는 수많은 일회용 컵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흔하게 길거리 이곳저곳에 일회용 컵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컵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300년 동안 건재하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대부분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될 뿐. 앞으로 이 쓰레기 왕국에서 환경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이다. 우리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실한 실천자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알아가고 배우며 쓰레기 왕국의 조그만한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보는 맹스터와 안파카이다.